네, 첫 번째 시간입니다. 미래세증권 진짜용. 네, 이진용 선임 매니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진드래곤입니다. 네, 진드래곤. 반갑습니다. 예. 진드래곤 너무 좋아요. 약간 지드래곤 느낌도 약간 나는 진드래곤님. 그렇죠. 뭐 요즘에 뭐 제드래곤도 있고. 드래곤이 대세죠. 네, 드래곤 대세죠. 네. 자, 나중에 장팀장님한테 한번 고맙다고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제가 두 분이 네. 옷을 맞춰 입으신 것 같아요. 혹시 사전에 네, 아침에 일어나면은 오늘 무슨 색깔? 회색. 오케이. 아, 역시 그런 건데. 네. 이렇게 말해도 자연스러울 정도로 제가 요즘 네. 텔레파시고 통한다는 네. 거. 네. 아, 잘 어울리십니다. 아, 고맙습니다. 오늘도 회색도 입고 오셨네요. 그러고 보니 저랑도 약간 비슷하지만 네. 오늘 저희 세 명 다 룩이 통일인데요. 제가 오늘 뭔가 벗겠습니다, 제가. 통했나 봅니다. 네. 자, 오늘 미국 증시부터 바로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일 네. 같은 경우는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제 최근에 워낙 이제 상승세가 강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상승에 대한 피로감과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소폭 하락했습니다. 다우 지수가 1.3% 하락한 34,358포인트였고요. S&P도 1.2% 하락한 4,456포인트, 나스닥이 1.3% 하락한 13,922.6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요. 네.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단기간에 저점에서 10% 이상 상당히 강하게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익 실현 욕구가 상당했던 와중에 최근에 안 그래도 이제 유가가 다시금 상당히 강하게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인플레이션 압력 가중되면서 소폭 하락 마감했는데 네. 변동성 자체는 뭐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줄어든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조정은 뭐 당연히 기간 조정으로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고 아무래도 그 지난번 FOMC 이후로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아가는 구간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유럽 같은 경우는 미국보다 지금 상황이 조금 더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독일 경제연구소에서 유럽에 대한 이제 실적 예상치를 하향해서 발표를 했는데 독일 같은 경우 기존에 이제 성장률 3.7%로 2.2%로 1.5%나 하락을 했고요. 네. 프랑스도 2.1%나 하향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유럽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원래 이제 기초 체력 자체도 약해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무래도 미국보다는 유럽에 더 악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유가가 상당히 좀 많이 올랐네요. 이제 빨리 그 유가가 오르면은 일단 불안해서 성장주들이 또 떨어질까봐 저희가 그렇죠. 개인 투자자들 갖고 있는 종목들. 네. 기본적으로 유가는 워낙 고점에서 밀린 속도가 빨랐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기술적 반등의 폭도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 거고 그런데 네. 이런 변동성이 확대되어 있을 때는 오르는 폭과 내리는 폭이 다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매일 움직임을 봐서는 파악이 잘 안 되는데 그럴 때는 고점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있는가를 보는 게 추세를 그래가 본 게 좀 편합니다. 그리고 추세로. 고점을 깨지만 않으면 네. 기술적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더라도 탄성이 끼더라도 또 조정받고 이렇게 전진적으로 내려가거든요. 아. 네, 고점을 위협할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그 최포건님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원유에 대해서 투자자분들이 꼭 알아야 되실 게 있으세요. 보시다시피 제가 지난주에 왔을 때 97달러였습니다. 원유가 네. WTI가 네. 지금 115달러인데 어제 네. 기준으로. 이 변동성이 왜 원유는 이렇게 크냐. 물론 이제 원래 상품 선물 자체는 변동성이 큰 편입니다. 다른 상품들도 마찬가지인데 유독 원유가 세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제로 원유 거래에서는 실제 실수요 거래보다 투기 수요가 더 많은 걸로 일반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게 정확한 집계는 없습니다. 사실 집계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실제로 우리가 원유가 필요해서 매매를 하는 트레이더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생산 라인이 있는 업체라든지 네. 그런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트레이딩 수요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변동성을 키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분석도 상당히 필요한 게 이제 전에 지난번 WTI 같은 경우 고점이 120달러였잖아요. 그러면은 거기를 만약에 뚫고 가면은 상방이 이제 열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고점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130이 될지 140이 될지 네. 그거는 정말 이제 어디까지 예측이 어려운데 만약에 120달러를 못 뚫는다? 그러면은 기술적으로 거기가 굉장히 큰 저항선이 되고 네. 재차 이제 100달러 밑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원유 투자는 상당히 이제 리스크가 큰 투자입니다. 이제 국내에서도 어떤 WTI 원유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네. 그 부분을 충분히 알고 기술적 부분도 굉장히 고려를 해서 신중하게 투자를 하셔야 되시는 부분이고요.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네. 사실 원유가 최근에 부각돼서 그렇지만은 농산물 원자재라든지 다른 커머디티도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코로나 이전에 2019년 이전으로부터 봤을 때 대표적인 농산물들 예를 들면 옥수수라든지 커피, 뭐 면화 같은 원자재들이 대부분 두 배가 올랐어요. 거의 더블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농담 삼아서 뭐 월급만 빼고 다 오른다고 하는데 네. 진짜로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진짜예요. 진짜 심각하게. 그러니까 웃음도 안 나옵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시차가 있을 뿐이지 다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가 되는 거거든요. 네. 결국 다 반영이 됩니다. 네.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물가가 왜 이렇게 비싸지라는 말이 요새 이제 절로 나오기가 시작을 하는 거고 네. 지금 뭐 5만 원짜리랑 5년 전, 10년 전에 5만 원이 전혀 가치 느낌이 다른 거죠. 저도 네. 그게 요새 많이 와닿더라고요. 제가 오늘 점심을 7천 원짜리 김밥을 먹었습니다. 김밥이 7천 원이요? 7천 원입니다. 요즘에 아, 진짜 여기 여의도. 제가 아직도 천 원 김밥이라는 게 기억이 나는데 그게 언제죠?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 네. 김밥이 7천. 김밥이. 네, 자 오늘 또 주요 이슈에 대해서 한번 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천연가스 거래에 대해서 루블화로 받겠다 이런 발표를 하면서도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이 이제 일시적으로 상승했는데 조금 들은 생각이 네. 이게 푸틴 대통령이 확실히 이제 독재자다 보니까. 판단력이 좀 흐려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게 사실은 그 환율이라는 거는 결국 그 국가의 펀더멘탈이거든요. 그러니까 천연가스를 팔 때 수출만 잘 되면 되는 거지 그걸 달러로 결제하든 루블화로 결제하든 결과적으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루블화 수요를 일으켜가지고 단기적으로 루블화 가치가 오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큰 의미는 없는 거거든요. 네. 왜 이렇게 의미 없는 행동을 하느냐. 제가 봤을 때도 이렇게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네. 그래서 조금 의아한데요. 그거와 맞물려서 어제 또 중요한 얘기가 나온 게 미국하고 유럽 간에 미국이 천연가스 공급을 유럽에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계약을 이제 구체적으로 체결을 논의 중이다. 그래서 어제 그 제니 옐런 재무장관, 제이크 설리반 안보보좌관 등 이제 지금 바이든 행정부 주요 행정부 인사들하고 네. 엑슨모빌 데런우주 CEO들 에너지 업체 기업들 미팅을 가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EU에 이제 천연가스를 공급할 것이냐. 당연히 목적은 러시아로부터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거죠. 그렇죠. JP모건 CEO인 제이미 다이먼이 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샬 플랜을 즉각적으로 실시해야 된다. 마샬 플랜. 네. 최파고님 마샬 플랜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저도 깊이 알지는 못합니다. 브리핑 한번 해주시죠. 그 이게 상당히 이제 의미심장한 단어인 게 2차 대전 이후에 유럽이 특히 서유럽 국가들이 완전히 이제 초토화가 됐습니다. 뭐 경제라든지 생산 시절이 다 붕괴가 됐는데 그때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금액의 자원과 예,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했어요. 차관이 아니라 그냥 무상으로. 무상으로요? 기술 지원도 무상으로. 기본적인 이유는 이제 동구권 그러니까 구소련의 이제 사회주의가 서방으로 더 퍼지는 걸 막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 나라들을 이제 빨리 살려야 된다. 그러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어마어마한 자금으로 인해서 서유럽이 굉장히 빠르게 회복하는데 도움을 됐죠. 그 결과적으로 상당히 미국에도 장기적으로 큰 도움이 됐었고요. 뭐 서유럽은 아직까지도 미국의 이제 큰 우방이지 않습니까? 박 선생님 예를 들어서 네. 내가 정말 죽을 병에 걸렸다가 네. 정말 겨우 죽다 살아났어요. 네. 근데 정말 지금 가진 것도 돈도 없고 너무 힘들어요. 네. 근데 옆집 아저씨가 네. 나한테 돈을 그냥 공짜로 주고 네. 계속 나을 때까지 보살펴줘요. 고맙지 않겠어요? 아유 죽을 때까지 부채의식이 남잖아요. 네. 지금 약간 그런 상황인 거죠. 네. 미국은 지금 쩔쩔매고 있는 유럽에다가 네.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천연가스 자원, 재정적인 지원. 어쩔 수 없이 더 돈독해지는 결과가 남는 거고요. 그래서 계속 얘기가 지금 전쟁의 최종 승리자는 미국이다. 방향 모든 방향이 미국한테 유리한 쪽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 마샬 플랜도 과거에 이제 그 정책에 의해서 그 뒤에 어떤 서구권과 동구권의 격차가 확연히 벌어지는 결과를 낳기도 했거든요. 소련도 그 당시에 동구권 국가들에 비슷한 걸 해주긴 했어요. 마샬 플랜 하니까 따라서 했는데 질적으로 양적으로 상대는 안 됐죠. 결과적으로 그 차이가 많이 벌어졌죠. 역사 얘기를 너무 오래 한 것 같아가지고. 아니요. 예, 어쨌든 예. 이게 그래서 상당히 요즘 일어나는 사건들이 과거의 데자뷰를 자꾸 느끼게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고요. 네. 예, 그 부분을 한번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또 미국 어제 증시에서 특이 종목을 또
어도비가 또 빠졌어요. 어도비가 어제 그 실적 발표하면서 9.34% 하락을 했는데 네. 실적 자체는 괜찮게 나왔는데요. 올해 예상 가이던스가 상당히 이제 낮췄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러시아 부분에 대한 매출을 제외했어요. 러시아 부분 매출이 이제 전체에서 크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제 처음에 예상했던 부분보다 깎이면서 일단 급락을 했고요. 어도비 같은 경우는 뭐 조금 전체적으로 지금 의견이 아무래도 이게 실적이 다시 본격적으로 반등하기 위해서 뭔가 이제 퍼포먼스가 있어야 된다. 네. 다른 모건 스탠리라든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일제히 가격 목표가를 하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소비라든지 유럽 쪽 디지털 미디어 부분 사업 부분에 대한 우려가 아직 존재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해결되는 모습이 보여야지 본격적인 반등이 나올 것 같다. 다행인 점은 상당히 최근에 어도비도 고점 대비 30% 이상 급락을 하면서 네. 밸류에이션 자체는 상당히 싸졌습니다. 예, 밸류에이션 그래. 싸서 만약에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면 어도비는 좀 괜찮은 종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기본적으로 네. 그쪽 어떤 IT 업종에서는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업체이거든요. 네. 예. 당연히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상승할 때도 강하게 반등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그 영향으로 뭐 세일즈포스라든지 서비스나우 같은 IT 업종 어제 많이 빠졌고요. 네. 엔비디아도 어제 3.36% 하락을 했는데 일단 GTC 행사 이후에 어떤 차익실현 매물이 나온 거고요. 뭐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 네. 젠슨 황이 그때 이제 인텔을 언급하면서 장중에 잠깐 인텔이 급등했기도 했습니다. 이제 인텔의 파운드리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이 있다. 뭐 ARM에 대해서도 간단히 언급을 했었고요. 예. 그것 때문에 뭐 TSMC랑 삼성전자가 또 피해를 볼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뭐 있더라고요. 서울은 굉장히 많죠. 네. 예. 결국은 이제 이 고객들이 어디로 향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업체들의 희비가 아무래도 네. 경쟁사들은 이제 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 뉴스가 어제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결국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얘기하는 게 반도체 관련해서 생산 공장을 미국으로 계속 이전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대만과 한국의 반도체 생산 공장 파운드리가 있는 건데 문제는 지금 인텔의 기술력이 아직까지 TSMC를 못 따라잡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엔비디아 같은 곳에서 TSMC에 의존하고 있다가 만약 중국과 대만 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발해버리면 바로 생산 차질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에서도 인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호를 주는 거고 그건 기업들 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실 바이든 행정부의 생각이 많이 반영되어 있기도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파운드리 생산 기지를 미국에 자꾸 만들려고 하는 거고 해외 기업이라도 미국의 공장이 있으면 좀 덜 불안하잖아요. 생산 시설을 그렇죠.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TSMC와 그 인텔의 약간 경쟁 구도를 만드는 건 정치 역학적으로 굉장히 좀 복잡한 문제라서 반도체에 관심 있는 분으로 사실 이것도 약간 고려해야 되는 변수가 된 거죠. 네. 대만에 대해서 약간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네. 계속해서 요즘 얘기 나오는 게 중국과 대만, 중국과 대만이니까. 네, 맞아요. 네. 그런 뭐... 스토리가 백그라운드 좀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또 중국 시장 뭐 저희 찐이 님이 또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뭐 간단하게 네. 어제 상해 종합이 또 어떻게 됐는지 네. 오늘 중국 같은 경우는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상해 종합, 심천 종합 모두 1% 안 되는 0.6% 정도 하락을 했고요. 홍콩 항셍 H지수만 1.4%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중국 관련해서는 중요한 이야기가 나온 게 미국에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이제 관세를 일부 이제 제외를 하겠다. 기존의 그 USTR 그러니까 미국 무역 대표부에서는 기존 관세 적용 제품 총 549개 중에서 네. 352개에 대해서 관세를 예외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네. 여기에는 뭐 각종 농수산물이라든지 화학제품, 섬유제품, 전자전기, 소비재 업종 다양하게 포함이 돼 있고요. 사실 작년 10월에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배제를 하겠다 얘기가 예고가 있었고요. 이 이유는 당연히 이제 미국에서도 인플레이션 관리의 차원인 거고요. 네. 아무래도 이걸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이제 CPI 소비자 지수의 하락을 기대를 하고 있는 건데 네. 과연 이게 이제 이거와 맞물려서 어떤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조금 당근 정책으로서 더 이상 러시아 편을 들지 말라 뭐 이런 의견도 있기는 해요. 조금 유화 정책으로서 네. 예, 적당히 하고 네, 이제 물러나라. 다만 제가 볼 때는 이제 미국에 있는 근본적인 스탠스 그러니까 대중에 대한 어떤 압력 압박 정책 네. 이거 자체는 바뀌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직까지는 이거는 네. 일시적인 정책. 예, 본인들도 이제 워낙 급하니까 이렇게 한 거고요. 계속해서 미국과의 중국과의 어떤 긴장 관계는 좀 꾸준하게 이어나갈 가능성이 크다. 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사실 최근에 뭐 전쟁도 사실 좀 덤덤해진 상황이고, 예, 유가도 오르고 있고, 시장 저희가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시장에 대해서. 그 엊그저께 저희 정우 선생님 매니저가 매니저께서 말씀을 하신 게 저희 공감이 되는 내용인데, 네. 시장이 이제 실적, 기업의 실적에 이제 의식을 하기 시작했다. 기존에 계속 대외적인 지정학적 리스크에 계속 그것 때문에 휘둘리다가 점점 변동성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네. 무감각해진 건 아니지만 아직은 그래도 무덤덤해졌죠, 많이. 그러면은 실제로는 이 기업의 실적 거기에 더 이제 주가가 좌우한 거고요. 그 지난번에 제가 나스닥 12,500선에서 두 번의 이제 반등이 나왔다고 했는데 이게 상당히 이제 중요해진 지지선이 된 거고요. 이거를 만약에 깨려면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악재 이상의 것이 나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5월 달에 있을 이제 50bp 인상, 네. 그 뒤에 25 혹은 50bp 인상도 다 어느 정도는 지금 반영이 돼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어허. 그 이상의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 나올 게 있느냐? 딱히 보이지는 않아요. 네. 좀 뭐 일각에서 나오는 안 돼서 되면 안 되지만 푸틴의 전술의 얘기 정도밖에는 제 생각에는 떠오르는 건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은 이제 종목 자체에 주목할 타이밍이다. 종목 단위에 봤을 때 요전에 언급드렸었던 실적은 나아지는데 주가는 빠진 약간 이런 업종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때다. 네. 아까 박 선생님 브리핑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좋은 예가 될 수 있고요. 네.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자분들이라면은 미국에 있는 빅테크, 소위 빅테크 말고 그 아랫단의 미들급 중테크 IT 업종들 네.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대표적으로 뭐 유니티라든지 뭐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업종이 네. 있죠. 이런 업종들이 보면은 밸류에이션 이유로 해서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이 난 업종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예, 유니티도 200달러가 넘던 게 지금 100달러 정도까지 내려왔으니까. 이런 회사들이 매년 매출액이 50% 100%씩 성장하는 회사인데 과거 향후 어떤 이제 성장성이라든지 큰 기대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빠졌다면은 반등 자체도 상당히 강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공격적으로 큰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업종을 종목들을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인플레이션 자체는 계속해서 시장의 발목을 잡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 뭐 CPI라든지 물가 상승률이 언급이 될 때마다 한 번씩 시장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연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상반기에 물가 상승률이 고점을 찔 것이냐, 피크아웃 할 것이냐를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네. 연준의 스탠스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유연하게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볼 포인트 중에 하나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 CPI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전 사실 선생님 말씀해 주신 내용이 사실 중요한 포인트를 많이 있었다고 생각되는 게 이제 나스닥이 12,500을 저점으로 딛고 반등을 했는데 그 12,500이라는 저점을 만들기까지 수많은 악재가 누적돼서 만들어진 저점이거든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의미 있는 저점이라고 이제 보고 거기서부터 반등협을 체크하는 거고 만약에 우리에게 알려진 큰 악재가 없는데 12,500을 하회하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좀 두려워질 거고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면 점진적으로 멀어지는 걸 확인하게 될 거고 그리고 하나 더해서 이런 반등 국면에서 조심해야 될 게 나스닥 지수는 저점을 있고 반등하기 시작하는데 만약 내 포트의 종목은 저점을 계속 깨고 내려간다고 하면 그 종목은 상당히 케어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반등 국면을 활용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수가 반등할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지수 반등을 활용할 수 있는 종목이 내 포트에 있는 걸 점검해야 될 시기인 거고 지금이 사실은 좀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시기인 거죠. 반등이 나오면 직후니까 시장이 추세를 얻는다고 하면 여기로부터 저점으로 더 멀어질 수 있거든요. 그때 내 계좌가 같이 살았는지 체크할 시점이죠. 네. 사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지금 전쟁인데 전쟁 리스크 뭐 언제까지 보십니까 혹시? 전쟁 리스크는 예상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네. 예, 뭐 아시다시피 이게 우리가 예상보다 러시아가 약하다 정도여서 빨리 끝날 전쟁이 늘어지고 있다. 근데 이게 예상보다 빨리 안 끝나면은 예, 사실은 예측이 안 돼요. 그 과거에 2차 대전 당시에 독일이 이제 프랑스를 침공했을 때 독일이 파리를 점령하는데 얼마 정도 걸리는지 혹시 아시나요? 132일? 찍었어요. 네, 구체적으로요. 네. 한 달 걸렸습니다. 한 달, 한 달이요? 네.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프랑스는 그 당시에도 육군은 세계 최강 국가였고요. 뭐 지금 우크라이나는 상대가 안 됐죠. 네. 정확히는 35일이었는데 오늘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지 딱 한 달 되는 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실패한 거죠. 이미 실패한 전쟁이고 이렇게 된 경우에는 무의미한 소모전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 단기간의 전쟁은 끝내지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은 네. 예, 그 늘어지게 되기 때문에 늘어지는 전쟁이다. 그렇다면은 결국은 어느 쪽이 손을 먼저 드느냐. 예, 그러니까 결국은 협상도 더 아쉬운 쪽에서 먼저 손을 내밀 가능성이 크고요. 지금은 영토 문제로 그냥 계속 붙어 있는 상황이지만. 네. 그런데 저는 러시아가 어쨌든 남은 시간이 많지는 않다고 생각은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 좀 이런 불확실성이 좀 없어지면 좋겠습니다. 일단. 예. 네. 이렇게 보고 저희 또 진짜용. 네. 또 선임 매니저님께서 너무 좀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저희 다음 주인가요? 내일 한 번 더 나와요. 예. 아 그렇죠. 금요일에 남았죠. 아 그렇죠. 아 저 오늘 금요일인 줄 알고 네. 되게 좋아했네. 아, 네.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졌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신 이진용 선임 매니저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많이 기다리셨을 2부 광고 보고 와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키 큰 나무만 가득한 사바나에선 작은 친구들은 저 위에 풀을 먹을 수 없죠. 여기서 목이 긴 기린은 독점적 우위를 지닙니다. 빌딩 속 비즈니스 정글에서도 눈에 띄는 강자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못 알아봤을 뿐이죠. 수익성 높은 독점 기업을 알아보는 눈! 비즈니스 정글 속에서 강자를 포착하는 안목을 높여드립니다. 독점의 기술! 먼저 찾아내서 차지하라!